안녕하세요. 아이유TV예요. 지금 홍콩에 왔어요. 네. 왜 왔어요? 다시 갈까요? 제가 와 있는 게 싫으세요? 홍콩에 왜 왔어요? 저 이제 처음으로 해외 콘서트를 홍콩에서 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 홍콩 첫 팬미팅이 아닌 첫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꽃가루 번개 비눗방울 아무 말 못하시게. 자, 봅시다. 어디 놓으시지?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있나? 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입술 좀 바를게요. 입술 생성제. 아, 그러면은 이 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입술을 다 좀 모자이크 좀 해주시겠어요? 세게 가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생소하네요. 제 여기에 핑거에 아이유용 핑거에 호피가 이렇게 걸려있는 이게 목 튀면 좋겠는데 만들어봐라. 제 생각에는 주희 씨가 이번에 부 마시멜로 그 섹션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거기에 어떻게 해요? 맞나요? 아니에요? 본인의 명예와 지위와 갑주의 명예를 걸고 준비 소홀히 했죠? 얼굴 왜 빨개졌어요? 이렇게 그냥 현실적이지 않은 의상으로 구색만 맞췄다. 이거 제가 입을 수 있어요? 아니, 레이어드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 어려운데 이거는? 아니, 카메라 좀 끌까요? 저 좀 땡기시죠? 아니, 카메라 좀 제가 아예 변신합니다. 변신! 두 바퀴 돌아야 되나? 두 바퀴 돌아야 편집점이.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 언니들 뭐 어떻게 뭐라도 좀 해줘. 박수라도 쳐줘. 콘서트가 끝났습니다. 홍콩 정말 매력 있었어요. 홍콩 콘서트는 뭐 다른 표현보다 정말 관객들이 매력적이었다. 완전히 반해버렸다 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다 같이 뭔가 즐긴 기분이 들어서 너무 그래서 기분이 좋고 다음에 홍콩 다시 오면 그때 노래 더 잘할게요.
홍콩 홍해나들 홍해나들한테 약속하고 저는 이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뒤풀이를 좀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뒤풀이룩인데요. 밥 먹으러 가시는데 엄청 꾸미셨네요. 저기 저희가 그 홍콩에서 홍콩이 되게 클럽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어서 저희가 한번 그냥 견학차 그냥 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고만 오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봐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저희 이제 돌아가는 공항 연쇄점입니다. 어젯밤에 뒤풀이를 못 찍었어요. 어디 가셨다고. 제가 카메라가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파인애플 미 어제 저희가 홍콩 클럽에 갔다 왔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하지만 찍기는 좀 어려웠죠.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너무 어두워서 어둡지만 않았으면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두워서. 네가 좋아서 그래 난 차가운 저 표정 짓고 있지만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거짓말인데 바보 같은 네가 난 답답해. 홍콩 과자가 진짜 맛있어요. 저도 해외 나갔다 오면 과자 사가지고 손님들 좀 드리고 저도 먹고.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요. 그랬어? 그랬나? 저도 팬들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오빠는 과자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과자 알레르기 같은 거 있다고 내가 듣던 것 같은데. 과자 먹으면 막 이렇게 못생겨지는 그런 알레르기. 홍콩 일정이 다 끝났어요. 소감 한마디. 홍콩 일정이 다 끝났어요. 제가 첫날 아 야경 보고 막 이런 걸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운데 헌터 오빠가 이제 나 오늘 느낌 아니야. 자 다시. 어? 촬영? 내가 촬영하러 왔어? 홍콩 일정이 끝났어요.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 헌터 오빠가 오늘 느낌 아니야. 내가 너 촬영하러 왔어? 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찍어달라고 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쉽고 홍콩은 그냥 첫날, 둘째 날 다 너무 재밌게 놀다가 가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라고 하죠. 빨리 이걸 끝내고 싶으신가요? 정한태 씨. 홍해나 너무 매력있고 정말 너무 매력이 폭발하셨다 어제. 그래서 아이유가 너무 반했다. 정말 최고의 밤이었다. 번역하기 쉬우시라고. 자막 넣기 쉬우시라고. 또 오겠다. 반드시 더 재밌게 놀자. 그때는 홍콩어 공부, 방송어 공부 많이 하겠다. 꼭 늘어서 오겠다. 약속한다. 어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홍해나. 그래서 자주 만나면 좋겠고. 자, 이제 이걸 보고 계실 한해나 분들, 한국의 애나 분들도 제가 또 조만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TV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아이유TV는 언제일지 그거는 이제 한터 씨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나 오늘 느낌 아니야 이러면 못해요. 저희 한터 씨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서 한터 씨 컨디션 드실 때 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나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